안녕하세요. 강남구청의 한 달 소식을 전하는 월간 차트쇼 최보슬입니다. 길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로맨틱한 캐롤이 울려 퍼지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입김이 서릴 만큼 추운 12월이지만 이맘때쯤엔 항상 설레는 기운이 가득하죠. 구민 여러분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12월만큼은 구민 여러분 모두 겨울 낭만을 마음껏 누리는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강남 차트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자원봉사와 기부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강남구는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해 법과 제도적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4~50% 이내 위기 상황을 겪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쉽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와 기부로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강남구민 여러분이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한 강남구의 스마트한 월동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구민 여러분이 매서운 겨울 바람에 떨지 않도록 한파 쉼터인 따숨소를 관내 160여 곳으로 확대하고 탄소 온열 에어벤치 330개를 설치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난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1,000명에 달하는 한파 도우미가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정을 방문해 사고 예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우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11월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구민 여러분의 겨울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하죠. 강남구는 특히 반려동물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꼽히는데요.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반려동물 겨울 건강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살피고 외출 후 발을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개라도 유난히 추위를 타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털이 짧고 마르고 나이가 많을수록 감기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데요. 강아지가 겨울철 야외 산책을 즐긴다면 스웨터나 코트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겨울철 도로에는 제설을 위해 소금이나 염화칼슘 등 해로운 화학물질을 뿌려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책이 끝난 후 반려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산책이 필수인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즐기는 고양이라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시간을 제한하고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발을 닦아주세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연말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뭐니뭐니 해도 공연이 제일이죠.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가 참여한 2019 라움 나눔이 소셜 베뉴 라움에서 개최됩니다. 2019 라움 나눔의 수익금은 두 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에 기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좋겠습니다. 올해 공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정찬과 공연 그리고 파티로 이어지는 풍성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클래식 음악과 명작 속 영화 음악으로 감동을 전해줄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 애프터 파티까지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 초연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가
4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역대 캐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한편의 동화 같은 무대와 감각적인 연출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공연의 주역들이 다시 한번 출연해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 두 편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뜬 연말 분위기와 한 해의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하는 12월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 한 해를 함께 달려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제 곧 영원히 지나갈 201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강남 차트쇼 마칩니다.